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가산입니다. 오늘도 동물의 숲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4월 14일 화요일 10시 31분. 오늘 좀 늦게 시작했네요. 여러분, 저도 개인적인 얘기를 하나 하자면 오늘 아침에 일어났는데 제 반려견 중에 몽금이라는 애가 토를 하는 거야, 토. 그래서 왜 토를 하는지 봤더니 아무래도 기생충에 감염된 것 같아서, 네. 아, 식겁해가지고 바로 강진에 있는 그 동물병원까지 가서요. 네. 가는 김에 또 예방접종도 마치고 이렇게 해서, 네. 왔습니다. 아이고, 아침부터 식겁했네요. 근데 애들이 차 타고 갔는데도 너무 조용히 있고 그래서 기특해가지고 아주 그냥 너무 좋았습니다. 내일은 선거일이죠, 그렇죠? 그래서 선거용 옷으로 갈아입겠습니다, 여러분. 기호 1번 자란당의 서가산입니다. 짠, 뿅. 네. 여러분, 이거 어저께 제가 이렇게 여기 한 방을요, 이렇게 저기 뭐지? 그 수족관풍으로 몇건 꾸며놓으려고 이렇게 했는데, 여기 보면 여러분 심해어도 있고요, 그렇죠? 여기다 초롱화구화를 하나 이렇게 좀 장식해 놓을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쁘죠, 그죠? 이렇게 해서 집에 물이 흐르죠. 그래서 이렇게 꾸며놨고요. 그다음에 이렇습니다. 오, 좋습니다. 팔 것들도 있고. 가재 이런 거는 다 하고, 이건 다 수납을 하죠. 수납하고요. 목재가 별로 없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런 수납하고요. 수의 상자도 수납을 하고. 그다음에 아, 여러분 진짜 이제 완전 봄이 된것 같습니다, 그죠? 요 벽에 걷어 걸어. 뭐라고 이걸 벽에다 걸어? 아이고, 왜 이게? 아, 이거 참 진짜. 아, 정수기 왜 이래. 티셔츠 그냥 저기다 걸어놓죠, 그냥. 걸어놓고 수납하고. 아, 그래서 지금 가만히 있어봐. 없는 도구가 뭐가 있지? 삽이 없네, 그죠? 삽을 꺼내야 되겠네. 삽 만들려면 뭐가 있어야 되지? 점토는 수납해도 되고, 삽을 거기서 삽이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그렇죠? 빠밤빰빰빰빰. 삽 없네. 삽. 아, 나 레시피를 아직도 못 외웠냐. 아이씨. 삽. 엉성한 삽이 하나 있어야 되는구만. 철광석이 있어야 되고, 단단한 목재가 다섯 개가 있어야 된다. 오케이. 단단한 목재 하나, 그다음에 철광석. 단단한 목재. 오케이. 그다음에 삽을 만들어 봅시다. 내일 과연 투표율이 진짜 역대 최고가 나올까? 궁금하네요, 그쵸? 지금 사전 투표율이 되게 높다는데, 아무래도 코로나 때문에 조금 뭐, 좀 일찍 가서 하는 게 사람을 덜 만나고 좋지 않을까, 이런 심리 때문이 아니었을까 싶긴 한데요, 그쵸? 네. 자, 가봅시다. 와, 우리 꽃들 물 줘야 되는데, 진짜. 너굴 쇼핑. 아, 이거 뭐 샀지, 내가? 뭐 산지 기억도 안 나네. 내가 있는 거? 아, 내가 있는 거구나.
쟁여놔야 돼. 얘네들 저기서 뭐하냐? 얘네들 신났네요, 그죠? 재밌는 얘기 없어? 젤리야, 넌 뭐하니? 그래, 오늘 날씨 좋긴 하더라, 나가보니까. 우리 또 카를로스 한번 만나야 되는데? 카를로스? 카를로스 어디니? 아, 맨날 그 카를로스 만나러 가야 되는데. 오늘 박사는 뭐 하죠? 박사 보러 갈까? 아, 진짜 강아지가 아프니까. 진짜 식겁했습니다, 진짜. 정글 바닥. 좋다. 오늘 나 가르쳐줘. 오, 박사가 좋은 거 줬네요. 어? 이거 뭐 잡았지? 아, 맞아. 어저께 무슨 뭐 심해어 잡았다, 심해어. 응? 어저께 심해어 잡았어. 이거 뭐지? 데메니기스. 진짜 신비하게 생긴. 밤에만 나오네. 아, 잡길 잘했다, 그죠? 어, 이거는 근데 1년 내내 나오네요. 정글바닥 어떻게 만드는 거지? 짜잔, 정글바닥. 보자. 어, 이것도 괜찮다. 어, 잡초 10개. 이것도 그 방에다가, 내 방에 좀 이렇게 해놓아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짠! 와, 오늘 밖에 나가니까 진짜 날씨 기가 막히게 좋더라고요. 아, 진짜. 여기는 남쪽이거든요. 남해 바다 근처라서 여러분 그 갔는데 그 뭐지? 유채꽃이 그냥 와, 그냥 만발해가지고 차 바깥으로 유채꽃이 그냥 만발해 있는 걸 보면서 이제 강진으로 갔는데 와, 너무 예쁘더라고요, 진짜. 아, 여기 오길 진짜 너무 잘한 것 같아. 어, 제시카, 뭐하니? 어, 우리 아이돌 이야기하자, 제시카. 어. 아, 제시카 개쁘냐, 진짜. 카를로스 어딘지 봤니, 혹시? 줘서 고마워. 카를로스가 저기요. 저 좋은 나비. 저건 나방이다. 저 마다가스카르 무슨 나방이던데? 근데 나방처럼 생긴 나비가 있어요. 그죠? 이거 나방. 비단 제비 나방. 저건 나비. 제비 나비. 저것도 비쌀 거야 아마. 저. 모리스는, 아이리스는 저기 있고, 모리스도 바꿔야 버리겠습니다. 모리스 뭐하니? 모리스 뭐 줄까? 모리스는 DIY의 고수인데, 그죠? 철광석 하나 줄까? 어? 고마워요. 이게 상대한테 딱 어울리는 그런 걸 줘야 됩니다.
플러스 어디가 있니? 파이프도 나가 있나? 파이프 나가 있네. 다 바깥에 나가 있네 오늘. 자, 화석 발굴하고요. 짜잔. 형한테 돈 좀 줘. 얼마나 모였나? 900, 1300. 협력을 해야지. 3만원. 쾌척, 쾌척. 오. 나무도 한 번씩 이렇게 흔들면 오! 돈 나오네. 좋네 이거 여러분. 많이 흔들 필요 없이 한 나무 한 번씩만 흔들죠. 저런 건 복숭아는 귀하니까 떨구지 말고. 목재도 많이 필요합니다. 오늘따라 흰 장미가 더 하얗게 보이네요. 그죠? 너무 예쁘다. 흰 장미. 카를로스 어디니? 카를로스요. 아, 끝났다. 짠. 잘 한당. 벌에 물리고 잘한당. 어미 잘한당은 잘한당은 기호 1번입니다 여러분. 우리 지금 마을 주민들 대상으로 지금 투표를 선거운동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야 오늘 쿵푸 옷도 선물 받고 좋네. 출발이. 여러분 오늘은 라이브 9시에 예전처럼 9시에 딱 할 겁니다 여러분. 많이 오셔서 우리 소소한 이야기를 하고 그쵸? 저는 뭐 게임 이렇게 서둘러서 안 하고 그냥 천천히 그냥 하니까요. 와서 오셔서 많이 좀 힐링하고 가십시오. 이 게임은 서둘러서 하는 게임이 아닙니다 그쵸? 천천히 하는 거죠. 그리고 저는 뭐 타임 슬립 같은 거 안 하고 그것도 안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 거 관심 없습니다. 그냥 저는 그냥 소소하게 하다가 아이 낚시하고 싶다 하면 낚시하는 거고 특별한 목표가 없어요 저는. 제 인생하고 비슷한 저도 제 인생에 이제 특별한 목표가 없거든요. 저는 33살에 제 테크트리를 다 탄 사람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한량처럼 보여도 제 경력의 정점까지 갔던 사람이기 때문에. 아, 자랑으로 하는 얘기가 아니고요. 예. 하지만 직장에서 실수도 많이 하고 그래서 쫓겨났습니다. 쫓겨난 게 자랑이 아니고요. 그냥 좀 그냥 뭐라고 할까 그냥 제가 이렇게 자랑처럼 얘기하지만 굉장히 반성도 많이 하고 네 그랬습니다. 저는 인생을 그냥 뭐랄까 그 개상 마이웨이라고 그러죠. 그렇게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남들 눈치 안 보고 그래가지고 실수도 많이 하고 그래서 근데 그렇게 살면 안 돼요 그죠. 사람이 같이 사는 거죠. 하지만 또 나 같은 놈이 또 하나쯤 있어야죠. 어 이거 되게 크다.
오, 진도 엄청난데? 허, 산갈치다. 대박이다. 또 잡았다, 산갈치. 산갈치인데 너무 많이 잡아서 이건 이제 필요 없고. 이것도 크다. 이것도 산갈치인가 혹시? 이거는 진동이 아까도 크지 않았는데? 어, 덥지. 우리 동네는 이제 도다리 나올 텐데 도다리 잡으러 가야 되는데. 아, 이제 여러분 저 그 낚시 방송도 많이 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봐주 많이 봐주십시오. 여러분 저 집이 바로 앞에 바다가 있기 때문에. 예. 사실 바다가 좋아가지고 여기 이쪽으로 이사 온 거거든요. 예. 저도 제 만약에 내가 나의 상사다 그러면 저도 그 제가 싫을 것 같아요. 네, 저 옛날에 막 그 상사가 이런 거 좀 하자, 프로젝트 좀 해라 그러면은 아, 그런 거 왜 하냐고 막 이렇게 딴지놓고 그랬고. 이렇게 넘치. 어, 농어다. 안녕 안녕 농어야. 아이고, 아이고, 이렇게 내 무력이 약해. 어, 잠깐만 있어봐. 이거, 어, 이거 좀 새로 보는 저건데? 잠자리 같은데? 어디 갔어, 잠자리? 가자! 잡았다. 잡았던 건가? 왕잠자리. 아니, 이거 잡았던 거네. 짠. 오케이.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잘 하고 있습니다 지금. 네. 어, 이거 바네사 집에 있나? 바네사도 집에 없네. 바네사 있니? 바네사도 없네. 아, 이 그 카를로스 어디 간 거야 도대체? 잠자리. 카를로스라는 애가 있는데, 어, 나무도 자라고 있네요. 어, 지금 바네사는 아까 전에 봤고. 온 김에 지금 일단 화석을 좀 판별해 보고요. 화석 감정해 주세요. 뭐라고? 뭐? 파라사우롤로푸스의 몸통 완성됐대. 와. 설명해 줘. 이게 괜찮겠다. 오. 안녕. 아, 재밌다. 오늘도. 짠. 아, 여기 아니야. 화석. 어, 화석 감정하면은 어, 마일리지 주네요. 우와, 천 마일리지 잡았어. 좋다. 고마워요. 레이블 시스터즈에서 옷도 좀 보고요. 네, 아, 일단 옷을 좀 보고. 다음에. 이게 마음에 든다. 농구한가? 농구할 수 있어야 돼. 그리고 야구 모자도 좋다. 다 찾네. 팔고 와야겠다. 아, 마스크팩은 필요 없겠죠?
팔거 팔고요. 카를로스만 좀 만나보고 말투가 좀 바뀌었는지 확인하고 안 바뀌었으면 민원 한번 넣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집에 있는 건데 모래시계는 좀 마음에 드네. 모래시계 살까? 아, 내가 모래시계 하나 사자. 아, 주머니 가득 찼네. 팔아버립시다. 와, 27,000원이야. 야, 상가치가 비싼가 보다. 안녕. 아, 플라멩고 저것도 하나 살까 나중에? 플라멩고인가? 플라밍고인가? 영어로. 플라멩고는 춤인가? 춤 이름인가? 잘 모르겠네요. 150마일리지. 까를로스 반했어. 와, 이 지적이야. 안경 끼고 책 읽는 거 보세요. 반했어요. 사랑해. 넷, 다섯, 여섯, 일곱. 아, 저기 있다. 아, 저거 아이리스인가? 아이리스도 귀여워요. 아이리스 짱 귀여워. 어? 뭐야 저거? 이상한 애가 왔는데요? 처음 보는 애인데? 신상치 않은데 포스가? 뭐야 이거? 뭐 하는 애야 이거? 오? 레온? 와, 곤충과 절지동물 아티스트. 와. 야, 다윈이네 다윈. 알았어. 어? 관심? 참. 와. 대박. 좋다. 가서 봐. 역시 나비지, 나비. 집에다 나비 전수실 만들어야겠다. 오늘은. 여러분, 오늘은 곤충 잡기의 날로 하겠습니다. 네. 일단 방송을 일단 저기 카를로스 한 다음에 끊고요. 그 다음에 제가 개인적으로 잡은 다음에 몇 개 모형을 만들어 놓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녁에 또 밤에 라이브를 할 거니까요. 그때 더 재밌게 같이 소통을 하도록 하죠. 네. 자, 그래서 지금 보니까 카를로스 또 만나려면 또 한참 걸릴 것 같으니까 여기서 일단 그만하고요. 오전 방송 그만하고, 네, 끝내고 또 밤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9시에 라이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